자,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올라가는 것만 갑니다.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돌파했고 종가 기준에서도 뭐 돌파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사적인 하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종목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초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들이 6500억 이상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과 선물 시장에서의 4,600억 정도의 수준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총 1조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투심이 아직까지 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는 결국 수급 매기세가 워낙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쏠려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0.34%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심이 좀 약한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의 좀 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의 강세가 시장을 강제로 끌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강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점을 반증해 주듯이 원달러 환율은 워낙 강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워낙 약세로 흘러가면서 1320원대에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낙수 효과를 통해서 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은 아직은 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번 주죠 내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역시 5%대에 좀 제한된 인플레이션을 좀 보여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도 조금 양호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상승 종목이 좀 올라타기보다는 현재권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수의 폭락을 우려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매기세가 좀 쏠릴 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